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직장마다 새해를 맞는 시무식이 열렸는데요. 어느 곳보다 일찍 아침을 맞는 곳이 바로 위판장이죠. 새해에도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초매식 현장을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목포항 위판장. 소머리가 놓인 제사상에 절을 하고 정성스레 술잔을 올립니다. 새해 어민들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의례입니다. 풍어 만세의 기쁨과 무사 안녕의 행운이 함께하도록 해주시고. 차곡차곡 쌓인 생선 상자 사이로 새해 첫 경매도 시작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눈치 작전이 치열하고 손짓 몸짓이 부산하게 오갑니다. 많은 고기가 풍성하게 나와서 하여튼 여기가 활성화가 돼서 목포 경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난해 목포 수협은 갈치와 조기 등의 풍어로 개소일의 최대인 위판액 1,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어족 자원 감소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은 어민들에게 걱정거리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과 또 치어 방류 행사 또 입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환원 사업 기타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새해를 힘차게 연 위판장의 활기처럼 올 한 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